식물이나 곤충을 활용해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낮춰주는 치유 농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치유시설과 활동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물을 이용한 치유 농장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활짝 핀 꽃을 보자 벌써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예뻐요. 예뻐요. 손가방 천 위에 꽃잎을 놓고 동전으로 문질러 주자 금세 예쁜 무늬가 생깁니다. 스카프용 얇은 천에 꽃물을 들이는 천연 염색 과정도 재미를 더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두 시간씩 5주 동안 치유 농장을 찾아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면 웃음꽃이 핍니다. 스트레스 받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와서 이렇게 자연을 만지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조사 결과 치유 농장을 찾은 이들의 우울감은 16.3%, 스트레스 지수는 9.5%씩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유 농업은 스트레스와 정서 안정, 이게 가장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 치유 농업 시설 353곳 가운데 식물이나 곤충을 활용해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이 83%인 292곳이고 나머지 61곳은 농촌 경관을 관광 상품으로 하는 마을들입니다. 곶감 만들기와 텃밭 가꾸기 등 치유 농업 프로그램은 20여 종에 이릅니다. 지난 2020년 치유 농업법이 만들어지면서 참여자도 지난해 8만 4천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3배가량 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치유 농업을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결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농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